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박이라기보다는 나하고 잘 맞는 적성이 뭐냐 이거겠죠? 토끼띠. 토끼 말 그대로 토끼띠들은 장깨는 많아요. 큰 포용력이 조금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생각은 많아요. 그래서 장깨가 많다. 토끼띠들은 보편적으로 교사나 이런 걸 많이 해요. 남을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영업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누구 사교성도 좋아요. 근데 토끼띠들이 보편적으로 밧살이 많아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잘 없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큰 사업가보다는 어중간한 사업가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탄탄하게 그냥 괜찮게는 산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토끼띠들은 새로운 걸 보면 못 참습니다. 토끼띠가 보편적으로. 그래서 토끼띠들은 보편적으로 차분한 성격에 내가 많은 장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큰 사업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발전적인 거는 잘할 것이다. 또 그리고 용띠. 말 그대로 용이요. 꿈이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용띠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용띠들은 사업가 중에도 그냥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용띠들은 꿈이 크다 보니까 남의 걸 잘 뺏어가요. 또 용띠들이 남이 뭘 하면은 사기꾼 비슷한 뭔가 말로써 막 해갖고 딱 사람을 구슬러 가서 휘황하게 해갖고 정신을 빼요. 그거 내 거 만들어요. 남의 아이디어도 잘 도용을 한다. 어떤 기업의 중견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내 꿈은 큰데 높이 가기는 어느 생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용띠들은 뭐를 하느냐. 배사업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물가에서 고기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사업도 수산업도 잘 맞죠. 근데 농업은 잘 맞지 않습니다. 용띠들이. 내가 꿈만큼 안 되거든. 뱀띠. 뱀의 입이 혀가 두 개죠? 말을 잘해요. 아나운서 많아요. 연예인 많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말을 상당히 잘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있는 척하기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뱀띠들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뱀띠들은 재간이 많습니다. 재주가 아주 많은 거죠. 말재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뱀띠들은 보편적으로 연예인들도 상당히 잘 나갈 것이다. 그럼 말로써 하는 직업은 더욱더 잘할 것이다. 또 그러면은 유통업도 잘하시겠죠. 말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유통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말을 잘해야 되잖아. 상대를 잘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뱀띠들은 다재다능한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특히나 자존심을 꺾지 않는다. 자존심이 없으면 뱀띠들은 죽습니다. 뱀띠들이 보편적으로 뱀띠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뱀띠는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게 좋고 나쁨이 별로 없습니다. 봄에가 가장 힘든 그런 적이지 괜찮아요. 뱀띠들이 보편적으로 유순하고 온순하면서도 어떤 추진력도 있어요. 그래서 뱀띠들은 사람들하고도 사교성이 상당히 좋아요. 인물도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뱀띠하고 큰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예. 근데 뱀띠 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상당히 설득을 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뱀띠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구하고도 잘 맞춰요.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루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뱀띠는 아니시죠? 아, 전 토끼띠예요. 토끼띠들이 보편적으로 약해요. 다들 여려요. 좀 그렇죠.